애터미 밖으로 불리는 김지은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어제 승급식을 저 뒤에서 지켜봤는데 오늘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승급을 하러 나온 건지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하러 나온 건지 너무 그만큼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생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거는 딸, 모든 따님들 마찬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듣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애터미 6종 화장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다단계 거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 못한 제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래 저는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꿋꿋하게 어머니는 계속 좋고 싸다 써봐라를 반복하셨고, 제 화장품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쓰게 되면서 그 제품의 효과를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저처럼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걸까? 그리고 너무 신기했고 회장님의 강의가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두 줄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모르겠고 그냥 말을 잘하시고 재밌게 그 정도가 기억이 안 났고 이성현 박사님 강의는 좀 죄송하지만 졸렸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한자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자로 강의를 막 하시잖아요. 한문 풀이를.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졸았다는 게 너무 죄송한데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세미나를 마무리했는데 그 어머니랑 합세해서 이제 그 스폰서님이 두 분이서 저를 이제 세미나랑 세미나를 다 끌고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끌려다니면서 제정신을 잃어갈 때쯤에 회장님 강의가 들렸어요. 제가 청년이고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와닿았던 게 청년 실업으로 제가 제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책을 하고 있을 때 회장님께서는 그거는 개개인의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애터미 회사에 취업을 하면 학력, 나이 상관없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것만 들었을 때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정말 그 증거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다 월 천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확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친구가 남자친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팜플렛을 찍혔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제가 애터미를 소개하는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애터미 얘기를 했어요. 결국 등록을 시키지 못했지만 계속 만나면서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 등록을 시킬 때까지 한번 얘기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저를 여기에다가 앉혀주셨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참석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내 딸, 아들을 여기 앉혀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우리 엄마를 여기다 앉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가 말할 때마다 일을 해야 돼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먹고 살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그 핑계 같은 생업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그 핑계 같은 생업을 없애버리고 애터미라는 직업을 다시 재취업을 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